자,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측에 하나, 둘, 좌측에 하나, 둘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네, 수분 조절 다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피카는 세 파팅으로 나눠서 해요. 그래서 일단 우측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우측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. 두 판넬로 나눠서 첫 번째 판넬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우측의 첫 번째 판넬은 제가 22mm로 할 거예요. 자, 우리 고객님 그러니까 꽃술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밑에 웨이브만 놓고 싶어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쭉 펌을 하고 있어요.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쭉. 네, 그러면 꽃술이 볼륨감 있게 생기면서 어때요? 웨이브도 또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거든요. 네, 자, 숱이 없는 고객님들은 네, 이렇게 쫙 달라붙는 것보다는 약간 볼륨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쭉 펌, 피카에 쭉 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이렇게 두 번 돌려주시고요. 자, 달아주시고. 자, 곱슬을 이렇게 다리면서 피면서 웨이브를 걸 수 있는 건 이 덮개 활용 때문인 것 같아요. 네, 한번 이렇게 또 활용해 보세요. 네,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됐어요. 놓겠습니다.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판넬은 피카의 25mm예요. 25mm로 자,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자, 놓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으로 쭉. 네, 이게 쭉 펌이에요. 원장님도 한번 해보세요. 재밌어요.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쭉. 네. 자, 이 상태에서 자, 천천히. 네. 어머, 끝이 벌써 다 들어갔어요.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. 다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돌돌돌. 재밌겠죠? 자, 다려주시면서 네, 25mm를 제가 하고 있어요. 지금 피카에 25mm. 자, 이렇게 펼쳐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좌측도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신 다음에 자, 첫 번째는 제가 22mm로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 한번 해주시고요. 잡으신 다음에 자, 연예인 덮개,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잡고 쭉 당겨주세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잡으신 다음에 자, 이렇게 쭉. 그러면 볼륨감과 동시에 네, 웨이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네. 자,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거 숱이 없으시니까 쫙 달라붙는 것보다는 약간의 볼륨감이 있기 위해서 그냥 그 곱슬기를 그냥 살려두신 거예요. 네, 숱이 없으셔서. 네. 자, 다려주시고. 곱슬머리의 그 웨이브는 지저분하면 안 예뻐요. 그래서 이렇게 다려주면서 곱슬을 피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이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피카의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.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판넬 25mm로 자, 수분 조절 이렇게 해주시고요. 천천히. 자, 놓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으로 딱 잡으세요. 그 쭉 당겨주세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자, 잡으신 다음에 결이 그러니까 정리가 되면서 펌이 걸리겠죠? 자, 이 상태에서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그대로 자, 어머, 끝이 다 들어갔어요. 25mm예요. 자, 연예인 덮개 덮어주셔서 끝뜸 들여주시고요. 살짝 자려주시고요. 자, 돌돌돌. 자, 또 이렇게 다려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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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다려주셔도 돼요. 네, 이렇게 해서 싹 이렇게 펼쳐주세요. 자,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백파트 네, 첫 번째 판넬입니다. 자, 22mm 놓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잡으시고 쭉. 예, 여기 쭉 펌이에요. 재밌겠죠? 자, 잡으신 다음에 쭉. 네, 이렇게 그 다음에 자, 잡으시고
조금 기다려주세요. 자, 수분이 날아가신 상태에서 네, 이렇게 피크는 첫뜸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. 피카에 예, 잡으신 다음에 수 한 번만 더 할게요. 그 다음에 두 바퀴 자, 이렇게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예. 지금은 이제 아이롱에서 이렇게 와인딩이 끝나고 나면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. 네. 자, 그래서 덮개 아이롱으로 활용하시면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고, 예, 수분도 빨리 건조가 되고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컬이 탄력 있어요.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자, 어때요? 잘 걸리죠? 네,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네.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. 자, 잡으신 다음에 쭉, 네. 자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잡으신 다음에, 이렇게 해서 쭉, 네, 요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,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. 조금 기다려주세요. 수분이 건조되게. 아이롱, 롱머리가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. 와인딩 할 때. 그런 거 없어요. 그냥 이렇게 천천히, 이렇게 피카에는 롱이 길잖아요. 아이롱이.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다려주기. 자, 여기도 다려주기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자, 돌돌돌 할 거예요. 이렇게, 네, 이렇게. 됐죠? 자, 다려주시고, 다시 한 번, 네. 또 다려주시고, 또 한 번 다려줄까요? 깨끗하게. 네, 곱슬머리이면서, 네. 이렇게 곱슬머리이면서 웨이브를 내기에는 곱슬머리가 조금 더 어때요? 웨이브가 지저분해져요. 그래서 이렇게 펴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, 다 됐습니다. 내 앞으로 놓고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. 자,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. 네, 재밌어 보이나요? 네, 재밌어요. 네, 선생님들 열펌 한번 해보세요. 아이롱펌, 롱아이롱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들어갔어요. 자, 덮으신 다음에 덮어주시고 돌려주시고 자, 다려주시고 자, 다려주시고 마지막이니까 한번 더 돌려볼게요. 또 다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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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려주고. 자, 와우, 25mm입니다. 자,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.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, 좌측에 하나 둘, 네 개, 다섯, 여섯, 일곱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네,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. 어떠세요? 예, 25mm 굉장히 잘 걸렸죠? 예,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거의 이제 완전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.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. 자, 25mm예요.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네,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25mm 예, 매력 있어요. 우리 피카 아이롱, 예, 롱 아이롱 매력 있습니다. 한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